경희 비대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린선의 세 번째 강의죠. 어린선의 정상 및 합병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요. 저번 시간에는 왜 어린선이 발생하는지 그 면역학적인 원인 및 발생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린선의 발생 원인은 유전보다는 심부 온도의 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부 온도가 저하되면 네 가지의 생리적 또 병리적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일단 먼저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 모공이 다치게 된다.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 이 네 가지의 생리 병리적 현상은 꼭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이 시간도 또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린선의 증상 및 합병증 제일 첫 번째로는 어린선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피부가 건조, 균열, 태선화 현상이 생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자 저번 시간에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모공이 다치는 순간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도 줄어들고 또 피부에서의 수분 증발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가면 갈수록 건조해지고 자 건조해지면 우리가 땅도 갈라지잖아요. 피부도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증이 생기고 갈라지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게 돌돌 말리게 되거든요. 그때 피부가 두터워지는 태선화 현상 리체니피케이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대략적인 증상들은 다 건조성의 증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인설 잔비늘 또 각질 비등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뭔가 탈락이 되는 거죠. 탈락성의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 뭐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도 줄어들고 모공이 다쳐서 각질세포와 각질세포 간의 수분 공급의 부족으로 점착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체 바깥층에 있는 각질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때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피부온도는 상승하게 된다고 그랬죠. 피부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와 응력의 강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응력이 강해질 때 뭔가 체 바깥으로 또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되겠죠. 그때 체 바깥층의 각질은 탈락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손바닥에 잔주름이 생기죠. 왜 배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데 잔주름이 안 생기고 손바닥에서 많이 생길까? 자, 그것은 모공이 다치게 되면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구멍이 많은 곳은 일단 얼굴하고 대소변 쪽으로 열이 쏠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 쪽인데 그 다음이 마찰이 많은 쪽입니다. 자 우리가 손은 물건을 잡게 되고 또 발바닥은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부위가 가장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다 보면은 그 쏠린 부위에 손바닥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산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때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피부에 손바닥에 잔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과색소 침착증이 생기잖아요. 어린선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피부 톤이 좀 거무잡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건데 저번 시간에 심부온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죠. 피부 온도의 상승의 결과 과색소 침착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래쉬, 발적 현상이 생기겠지만 어린선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피부 온도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과색소 침착증이 발생된 이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가려움증 혹은 수포, 홍반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가려움증은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친다라고 했죠. 자, 모공이 다친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게 바로 가려움증이다라는 거고요. 심부 온도의 저하는 피부 온도의 상승을 동반한다 그랬죠. 저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될 때 우리는 홍반이 될 수 있다, 붉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의 약화와 또 응력의 강화 현상이 생기니까 뭔가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질 때 수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선의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여섯 번째 보면은 사지의 내측보다는 외측의 증상이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혈관 분포는 이 안쪽, 팔, 다리의 안쪽에 분포되어 있고 바깥측은 좀 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혈관이 분포가 많이 된 곳은 온도가 상승이 돼서 떳떳해지겠죠. 그럼 모공이 어느 정도 열려져 있다 보니까 수분 공급량이 많아져서 피부는 덜 건조해지고 혈관 분포가 적은 외측은 좀 더 건조해져서 각질 균열, 태선화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증상이 심하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는 항시 37도를 일정하려고 애를 쓰는데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만큼 모공은 닫혀서 피부는 더 건조, 또 태선화 현상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온도와 직결되는 이유 때문에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상은 더 악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심하다. 뭐 이해가 이제 쉽게 되겠죠. 여름에는 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에는 심부 온도가 더 내려가는 계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려움증이 계속 반복되거나 또 수포나 홍반이 생길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려움증의 반복 질환을 저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긁다 보면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태선화, 또 각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모공 각화증, 뭐 항공 각화증, 뭐 수장 족저 과각화증과 같은 합병증과 같은 피부 증상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좀 사진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손바닥 사진이죠. 자, 손바닥에 이 주름이 좀 많이 이렇게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이 사진은 우리가 뱀살, 전형적인 뱀살의 형태를 보이죠. 피부가 갈라져서 또 두터워지는 우리가 피부 균열증과 태선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제일 오른쪽 사진은 자, 스케일즈 앤 케라틴, 각질과 인설이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 우리는 어린선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강의는 이 어린선의 증상 및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린선의 그 발생 기전 및 그 하나하나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